손필기 부분으로 보면서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할 게 많기 때문에.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에서는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는 요 표현,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는 표현만 가능했다. 그 이유는 뒤에 나온 for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이라는 얘기는 과거 몇십 년 전부터 오늘까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 완료만 가능하다는 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removing이라는 분사구문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그쵸? 그리고 parking places랑 driving lines는 둘 다 그 removing의 목적어 1, 2번으로 쓰였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문장 내용에서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거는 코펜하겐 시가 뭐에 노력하고 있다? 자전거 통행에 더 좋은 조건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내용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은요. 먼저 역시 문법에서는 또 현재 완료 수동입니다. 현재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수동. 두 문장 연달아 현재 완료가 나왔는데 표현이 다르다는 거 주목할 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석에서는요. 해가 갈수록, 즉 시간이 지남을 보여주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코펜하겐 주민들이 자전거를 더 많이 타도록 권유받았다. 코펜하겐 시내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자전거 타기를 뭐 해왔다? 권유해왔다. 권장해왔다라는 거 그 표현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서는요. 뭐 역시 수동태가 보이고 분사 부분을 조금 보세요. 세 번째 문장에서는 separated, separating 안 된다라는 거 잘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내용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여기서 그나마 봐야 되는 거는 도시가 뭐랑 뭐를 구별하려고 한다. 인도, 차도, 자전거 도로를 구별하려고 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즉, 뭐를 독자 노선으로, 자전거를 독자 노선으로 만들고 있다. 다시 한번, 코펜하겐이 자전거의 진심이다 라는 걸 확인하시면 충분하고요. 다음 문장으로 넘어와서는 have라고 하는 무슨 동사? 사역 동사가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paint 동사 원형이 아니라 painted. 과거 분사가 목적격 보어로 나왔다는 거, 사역 동사인데 흔한 일은 아니란 말이죠. 잘 확인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주관대 나와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드 테스트 때 서술형으로 냈었던 부분이죠.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해석적인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위에서 말한 것처럼 자동차 도로, 인도, 구별되게 자전거를 위한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다는 거, 자전거만을 위한 신호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자전거 이용객들에게 안정성을 부여한다는 거, 이해됐니? 계속해서 정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려가서는요. 뭐 문법적으로는 역시 현재 완료 수동 정도밖에 없습니다. 현재 완료가 유독 많이 쓰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 관련된 부분은 다 숙지해 주시고요. 내용도 뭐 간단히 말하면, 다시 말하면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앞에 내용과 달라지는 부분 없다. 계속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요 부분 정도만 좀 보면 좋겠네요. percent of 명사, 즉 부분 표현 of 명사일 때는 명사의 수 일치해준다라고 해서 was가 나옵니다. 37%는 절대 복수 주어가 아니에요. 뒤에 나온 명사 personal transport가 주어이기 때문에 was 수일치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내용은요. 코펜하겐 시의 노력이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하는 거에 증거가 되는 겁니다. 코펜하겐 시가 자전거 이용객을 늘리려고, 자전거 사용자들을 늘리려고 노력을 해왔고 그 노력을 해온 결과가 이때부터 이때까지 몇 배로? 두 배로 늘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늘어왔고 늘어갈 예정이다. 통계가 보여줬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목표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자전거 이용객을 늘릴 계획이다라는 얘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원래 한글 컨텐츠로 쭉 볼까 했는데 요 내용 정리 요걸로 쭉 볼까 했는데 지금 사실은 필기되어 있는, 영문으로 필기되어 있는 이 손필기를 보면서 가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글씨가 좀 작아서 맨 뒷주심도 잘 보이나요 혹시? 형이 괜찮아요? 형은 괜찮아? 안 괜찮아? 앞자리를 좀 옮길래요? 그건 뭐야? 보면서 따라와요? 좀 더 크게 해볼게요.
뭐 이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의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저번에 제가 미드 테스트에도 문제 냈지만 포인트는 뭐? 아이들의 행동 조정이 아니야. 아이들에게 뭘 줘라? 음식의 선택권을 줘라는 거야. 아이들을 제한해야 된다라는 표현은 절대 핵심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forcing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무슨 표현으로? 부정적 표현이 되는 겁니다. 강요하는 것, 강제하는 것, 이런 강제하는 것, 그리고 뭐 하는 것? 제한하는 것. 강제하고 제한하는 것은 가지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뭐? 부정적인 효과. 바로 연결성 보이죠? 강제하고 제한하는 것은 부정적인 효과로 연결된다. 이해하셨죠? 충분히 설명드렸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동에게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먹도록 강요하거나 제한하는 것에 평생 동안 음식에 대한 선호와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곧 뭐? 주제이자 결론이었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뭐 숨어있는 문법으로는 목반대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두 번째로 내려갑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 문장에 다시 한번 강조해 준 겁니다. 어떤 강조? 구체적인 예를 들어 준 거예요. 뭐뭐 할 때라고 하는 부사절을 썼는데 이 부사절의 내용이 뭐예요? 위에처럼 할 때라는 거야. 위에처럼 할 때가 뭔데? 아이들의 음식 선택을 제한하고 통제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승자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노바디라고 하면서 승자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위에 1번 문장 결론에 대한 다시 한번 재진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나마 turn의 into비 너무 간단하죠? 당연히 이거는 into를 true로 바꿔도 상관없다라는 것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면 세 번째 문장이 곧 주제문이고 강조하고자 하는 표현입니다. 글쓴이가 우리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던지고 싶은 메인 메시지가 세 번째 문장인 거예요. 음식들은 어떻게 돼야 된다? 제공되어야 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객관적이고 위협적이라는 방식으로 객관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위협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뭐 할 권리를 줘라? 음식 선택할 기회와 권리를 줘라.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당연히 뭐로 바꿔도 괜찮다? In order that로 바꿔도 됩니다.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갖기 위해서 뭐 하는? 음식을 먹어보고 음식에 대한 결정을 할. 내용 다 기억나시죠? 다음 문장으로 내려옵니다. 자, 주어부터가 뭐예요? 주어부터가 제안하는 것이에요. 그럼 당연히 뒤에 내용은 무슨 내용? 부정적인 내용이 나온다는 걸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죠. 제안하는 것, 뭘 제안하는 것? 접근, 어디로 해? 그리고 뭐뭐 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정크푸드에 대한 섭취를 금지시키는 것 또는 정크푸드에 대한 접근을 제안하는 것에 강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들의 관심 흥미를 그 음식들, 정크푸드들에 대한 그리고 소비에 대한 뭐에? 그들이 기회를 얻을 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금지시키는 것은 여전히 좋은 결과, 나쁜 결과,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야. 여기서의 나쁜 결과가 뭐야? 애들이 기회를 가질 때마다 뭐만 먹으려고 할 거다? 정크푸드만 먹으려고 할 것이다. 이해됐죠? 그리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서 자, 그러한 금지들에서 재진술입니다. 내용은 재진술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뭐 문법적인 포인트로는 because 나와서 1번과 마찬가지로 사역동사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능동이라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을 썼다라는 거. 사역동사도 심심찮게 문제 나오니까요. 잘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까지입니다. 다음 3번 넘어갑니다. 자, 3번 질문은 별표고요. 어렵게 나온다면 3번 질문 같은 게 고난도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자, 몇몇 사람들은 늙은 나이를 필연적으로 필연적인 우울함으로 본다. 자, 이게
첫 문장의 화두가 됐는데 결국 이 첫 문장은 true 다 false 다 참이다 거짓이다 좋아나 참 거짓 거짓이다라는 겁니다. 이 첫 문장이 주제문 결론 핵심 아니에요. 그 의미로 내가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주장하는데 몇몇 사람이 이렇게 본다. 하지만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근거는 나옵니다. 더비더비용법으로 너가 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삶의 질에서의 파괴가 더 커질 수 있다. 그쵸? 다음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어서 또다시 아 그래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 할 기회는 많다 조금 우울할 기회는 많다 사건이 많을 기회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론 사실이다. 뭐가? 너가 더 오래 살면서 할수록 너가 더 많은 기회를 가질 건 사실이야. 뭐에 대한? 부정 긍정적인 이벤트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이벤트를 경험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네가 나이가 많을수록 부정적인 일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이 사실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런 경향성이 있을 수 있다를 깔고 있는 거야. 참이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자, 확인하시고요. 여기서는 서술형을 낸다 그러면 as well as 대신에 밑에 쓴 것처럼 not only a but also b 부분을 써서 문제로 변형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다 봅니다. 제가 일부러 미니 테스트에서 기본적인 서술형 문제 넣고 맨 마지막에 느끼셨을 거예요. 너네 학교 스타일로 바꿨다는 거를. 유럽 의사와 미국 의사들의 담화 개념으로 나눠서 문제를 냈었거든요. 이번에도 여러분들의 학교 서술형은 무조건 변형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본문 그대로 쓰는 빈칸 연습 같은 건 아마 제 생각엔 큰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 딱 하나, 기본적인 영작 피지컬을 높여주는 것 정도. 본인이 쓰고자 하는 거를 쓸 수 있게 만드는 피지컬을 만들어주는 정도지 빈칸, 뭐 본문에 있는 걸 한글로 바꾼 거를 영어로 써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데일리에 드리는 서술형은 거의 대부분 다 주제에 대한 서술을 쓰라고 해요. 있는 거를 그대로 바꿔 쓰라고 안 하고 워크북에서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내고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거를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어느 정도 학습이 됐다, 공부가 됐다는 친구들은 본인이 한번 상상해봐요. 성적이 가장 쉽게 많이 오르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그 과목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보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이라면 이라는 가정을 계속하세요. 의외로 어디서도 내가 학생 입장으로 공부하면 다 시험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가지고 시험을 다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선생이라는 입장에서 애들에게 뭘 문제 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보잖아? 내게 별로 안 보여요. 그 시야를 가지면서부터는 내신이 깊이감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말고사는 영어뿐만 아니라 타 교과, 특히 암기 과목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봐. 그리고 본인이랑 약간 속도가 맞는, 페이스가 맞는 스터디메이트가 있다면 그 스터디메이트랑 분할해가지고 문제 내는 것도 공부를 해야 문제를 내요. 절대 그냥 못 내요. 문제를 범위에 대해서 서로 문제랑 많은 거 아니야. 다섯 개씩 만들어 서로 교환해봐. 정말 큰 도움 될 겁니다. 실제로 내가 많이 썼던 방법입니다. 아, 그거 너무 귀찮지 않아요? 표 어떻게? 간단하게. 정말. 주관식 문제로. 분명히 큰 도움 될 거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영장 연습할 때 이런 더비더비 as well as가 나돈 예이버절 수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강조합니다. 근데 제 실질적인 생각은 안 나온다고 높아요. 어차피 너네 본문 또 다 싹 변형해서 보고서 형태든 담화 형태든 토론 형태든 어떤 형태로든 지문을 바꾼 다음에 거기서 문제를 낼 텐데 내가 작두를 타지 않는 이상 그 변형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모른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주제가 돼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추론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 연습하시고요. 이런 게 연습이 다 충분히 된 친구들의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스스로 만들었는데 문제가 좀 괜찮은 것 같아. 저한테 제발 좀 주세요. 제가 살게요. 그 문제. 뭐 제가 재벌이 아니라서 비싼 돈 주고 못 사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만들어서 쌤 이런 식으로 바꿔봤는데 괜찮나요? 쌤 괜찮으면 제가 기프티콘 하나라도 주면서 그 여러분들의 노력의 걸음을 살게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재가공해서 여러분들 데일리로 풀어볼 수 있게 나눠드릴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까지 왔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위에 문법적인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바로 밑으로 해석 넘어가서 늘어나는 나이와 함께 특정한 질병, 통증, 그리고 장애가 있을 가능성은 실제로 더 많아지고 사회적 지원도, 사회적 지원의 상실도 그렇다. 계속해서 뭘 말해주고 있어? 계속해서 노인들이 노인이 아닌 사람보다 더 우울하고 절망적일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몇몇 슬픔을 예상되어야만 한다. 이게 위의 내용의 전체의 결과값이에요. 나이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슬플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예상되어야 된다. 이거 문장 삽입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길이도 짧고. 이 부분 잘 확인하시고요. 핵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글의 핵심. Nonetheless부터예요. 이 지문의 핵심은 이 Nonetheless부터라는 것. 반박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생각보다 반박이 늦어요. 보통 영어 지문에 주장했어. 아니야. 빨리 반박 나와. 근데 주장했어. 근거. 반박이야. 반박이 좀 늦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은 전적으로 노년기에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결과는 아니다가 포인트예요.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결과는 아니다. 노인들의 대부분의 우울증 증상은 모든 연령의 사람들의 증상과 동일하다입니다. 나이대별로 우울증의 증상이 다르다. OX? X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재진술이 충분히 될 수 있겠죠. 나이대별로 증상은 같다 다르다? 같다. 전년령이 우울증 증상은 같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대명사들 정도는 확인하면 좋겠죠? Those 증상들을 말하는데 이런 거 that 바꾸면 안 된다. However,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어디에 집중한대요? 신체적인 것에 집중한다는 거야. 신체적인 거. 그래서 감정보다는 통증과 고통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즉, 노인이 우리가 봤을 때 더 우울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이유는 이들이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야. 자신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약해지는 신체에 더 많은 관심과 증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뿐이지 어떤 정신적인 우울감은 노년층이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보다 특별하거나 더 많다거나 더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전연령에 걸친 우울증의 증상은 비슷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이 질문 가지고 문제 냈나 그러면 저 부분 가지고 말장난 쳐서 낼 겁니다. 우울증의 정도. 이해되니? 우울증의 정도는 어떻다고요? 모든 연령이 같다고요. 자, 다음입니다. 4번 다 막 이제 4번이네요. 갈 길이 많이 머네요. 오늘 다 할지 모르겠네요. 오늘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제가 오늘 19번, 20번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픽스도 받았어요. 더군다나 아직 안 했지만 그 아우라? 너희도 수행평가를 했다? 그 아우라도 어쨌든 해석이지만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최대한 다 마무리하려고 하겠지만 혹시 마무리가 안 된다고 하면 모든 진도가 끝나고 시간 좀 남을 텐데 그때 이어서 추가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자, 4번 봅니다. 자, 4번은 너무 쉽다 사실. 4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고 구두로만 내뱉고 끝내겠습니다. 4번의 포인트는 뭐다? 석과신기는 유용하다. 석과신기의 이익은 끝이 없다. 이게 뭐예요? 지금 제가 말한 게 첫 문장과 끝 문장이에요. 석거심기는 잘 자는 정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다. 석거심기의 장점은 끝이 없다. 즉 석거심기는 좋다 나쁘다. 좋다. 이 사이에 있는 글의 전체는 뭡니까? 석거심기가 좋은 이유와 예시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나온 예시 뭐만 여러분들 기억하면 돼요? 토마토와 그 뭐죠? 마리골드였나요? 마리골드 정도 기억해서 마리골드가 토마토를 좋아하는 해충을 뭐 해주는 역할? 쫓아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대표적인 예시를 들면서 석거심기는 도움이 되고 좋다. 이해됐나요?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무조건 다양하다고 좋다예요. 이 질문은 다양하다고 좋다는 아니라는 거야. 그 함정에 조심하세요. 이 질문은 무조건 다양하다고 좋다는 게 아니야. 서로 뭐가 잘 맞네? 궁합과 조합이 잘 맞네. 그 유형들이 있다는 거야. 그 서로 궁합이 잘 맞는 조합을 같이 심는 게 석거심기예요. 무턱대고 다양하게 심는 거는 석거심기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것만 조심하면 돼. 넘어가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죠.
자, 5번 같은 경우도 내용 일치한 주제 유지로도 나오기 충분히 괜찮죠. 문법적인 부분에 충분히 잘 설명했으니까 가급적 내용에 맞춰서 갑니다. 첫 번째 문장이 곧 주제문이었습니다. 수산양식에 의해 식량 생산이 엄청나 확대는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높은 대가를 수반해왔다라고 해서 이 대가라는 건 뭐다? 부정적인 영향을 말하는 겁니다. 수산농업의 엄청난 확장은 결과적으로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좋다 나쁘다 나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점. 포인트로는 현재 완료가 나왔다라는 것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서도 문법적으로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없죠. 그나마 이 부분 과거 분사 구문 made로 꾸며준다라는 거. 뒤에 목적어 없는 게 근거가 돼야겠죠. 목적 없다? 동사 아니다. 동사 아니면 분사다. 내용적인 측면 확인하시고요. 자, 산업화된 농업에서처럼 대부분의 상업적 수산 양식은 항생물질, 찌꺼기로 만들어진 인공사료, 항생물질, 인공사료 예시들이다. 뭐의 예시들이다? 코스트의 예시들이다. 뭐에 대한 코스트? 환경에 대한. 환경에 대한 아까 코스트의 대가는 뭐라 그랬죠?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러한 것들이 환경에 좋다 나쁘다? 나쁘다라는 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이렇게 환경이 나쁜 걸 누가 먹는다? 독성을 집중시키는 거야. 누가 먹으니까? 물고기들, 양식되는 물고기들이 먹잖아, 이 독성물들을. 그래서 이 양식된 물고기 안에 이런 독성물질들이 집중된대. 그리고 이걸 누가 먹어? 소비자들이 먹어. 그래서 누구에게도 안 좋다? 인간에게도 부정적이라는 거야. 이해되겠죠? 요 내용 흐름 잘 보라고 그랬습니다. 요 지문 순서 문제로 나오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다음입니다. 역시 문법적으로 크게 중요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잘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내용 봅니다. 자, 물고기 양식장에서의 배출물은 작은 도시에서 나오는 오물과 비슷하다. 그만큼 어떻다? 무시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야. 수산 양식장에서 나오는 오물의 양이 도시급이라고 하나에. 하나의 도시에서 나오는 오물과 비슷하대. 그만큼 엄청난 양이다라는 거를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작은 도시랑 비교해서. 착각하면 안 돼. 작은 도시라고 해서 양이 별로 안 되나가 아니야. 엄청 크다는 걸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연 수중 생태계를 오염시킬 수 있다. 역시 어디에도 안 좋다? 환경에도 안 좋다. 자, 그리고 뭐 크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죠. 진행형으로 쓰였다 정도만 확인하면 되니까 문법적으로는 크게 어려운 부분 없고요. 자, 마지막은 이제 뭐예요? 그렇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를 썼습니다. 열대아시아 상업 새우 양식장. 다양한 생물종이 있는 연안의 맹그로브 숲의 상실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상업 양식이 다양성의 상징인 숲의 상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직접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주고 있다?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다. 내용도 오르시죠? 리마인드 되죠? 우리가 배웠던 걸로 리마인드 하는 시간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6번 질문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무조건 별표예요. 이런 문과 감성을 지닌 지문들이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면은 골치 아프고 좀 헷갈리거든요. 자, 일단 뭐 지금 시간이 33분? 잘하면 끝낼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6번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9번까지만 좀 다이렉트로 나가고 쉬는 시간을 좀 드릴 거예요. 9번까지만 좀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 곧 주제문이다. 그리고 주제문에서도 첫 번째 without으로 시작되는 적절한 감정이 없다면 당연히 긍정, 부정, 부정이다. 즉, 적절한 감정이 없다면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가 중요하다? 적절한 감정들이 중요하다.
라는 내용으로 재진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보고 주제를 확인할 수 있다. 뭐가 중요하나? 적절한 감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그럼 이 적절한 감정이 왜 중요하냐? 중요한 갈등들을 뭐 하는데? 해결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왜? 적절한 감정이 없다면 중요한 갈등들을 해결하는 게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라고 했단 말이야. 이거에 대한 재진술을 하자 보면은 적절한 감정이 있어야 중요한 갈등을 뭐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재진술로 되는 거야. 자, 만약에 너의 배우자가 라고 하면서 조건, 가정을 보여줍니다. 즉 뭐예요? 예시로 보여주는 거죠. 위에 예시예요. 적절한 감정이 없으면 이렇게도 될 수 있다. 너가 원하는 거 마음껏 하세요 라는 자기야 라는 이 말조차도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뭐가 없다면? 적절한 감정이 없다면. 이해됐죠? 자, 다음 문장으로 내려와서는 문법적인 거 하나만 먼저 보고 가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여러분들 외부 지문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너무 많아요. 그냥 관계대명사에 쓰인 만큼이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쓰인 많으니까 모든 부분 다 체크하시고 형광펜이든 뭐 네모 박스든 뭐든 간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다 숙지하세요. 다 숙지하셔야 됩니다. 원리로 파악할 자신 없는 친구들은 암기라도 하셔야 돼요. 계속 반복하지만 너희 학교 막말로 문법 많이 없어. 근데 그 막말로 많이 없는 문법 한두 개만 틀려도 손해가 막심합니다. 기본 문법으로는 맞네요. 어려운 문법을 안 낸단 말이야. 이런 기본 문법에 충실해서 맞추는 게 당연합니다. 문법 문제 맞췄다고 좋아하면 되는 게 아니라 문법 문제를 틀리면 아차해야 돼요. 나 큰일 났다가 돼야 됩니다. 너네 문법 되게 일반적이고 쉬운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형만 잘 기억하고 막 복잡하게 꼬는 문법 쌤이 내기 싫어해. 안 내. 그러니까 문법은 제가 알려준 거 이외에서 절대 안 나옵니다. 제가 정리해준 것만 문법 잘 보면 무조건 문법은 다 맞는다.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관계 부사 역할이다, 뒤에 완벽한 문장이다 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모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 가장 기본으로 나오는 문제는 뭐야? 전치사를 없애버리는 거야. 전치사를 없애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서 니들은 왜 오든지 아니면 위치로 했으면 무조건 뒤에 완전 불완전, 불완전이 온다는 거를 기억해내. 그러면 다 맞출 수 있어. 여기까지 됐죠? 자, 세상을 이해하는 수단으로서 냉담한 합리성 별표입니다. 여기 지문으로 따지면 cold rationality. 이게 이제 뭐의 반의어가 되는 거예요? 적절한 감정의 반의어가 되는 거예요. 핵심어. 우리 주제의 핵심어인 뭐랑 반의어가 된다고? 뭐랑 반의어가 된다고요? 적절한 감정이랑 반영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냉담한 합리성에만 의존하는 거는 이런 거 허락하지 않는데, 근데 이 말이 구태여 너무 깊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 인간의 경험의 중요한 영역에 접근하는 것, 그냥 뭐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거, 인간으로서의 경험을 쌓고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 그걸 어렵게 말한 것 뿐이에요.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아. 그리고 그것이 없다면, 이 그것이 없다는 건 즉 뭐가 없다면, 적절한 감정이 없다면. 그럼 여기서 이건 좀 너무 나아가는 거긴 하거든요. 진짜 심하거든. 그럼 감정은 뭐의 결과물인 거야? 경험의 결과물인 거야. 이 지문에서는 저 부분 때문에 아, 감정은 뭐의 결과물이다? 경험의 결과물. 근데 아마 이런 깊이감까지는 문제 안 낼 거예요. 이건 거의 철학에 접근하는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만 보고 그런 문제를 낼지 모르겠지만 혹시 정말 심한 문제까지 대비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이 부분에다 놓고 아, 적절한 감정은 뭐의 결과물이다? 경험의 결과물이다 라는 걸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게 없다면 우리는 효과적으로 차이를 다룰 수 없다. 즉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별표가 들어가야죠.
관접 의문문 나오는 것도 정말 기본적인 문법이 됩니다. 전치사 뒤에 나와서 의주동, 의주동, 관접 의문문 명사들 두 개 나와 있는 거 잘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감정은 우리가 어떻게 대우를 받고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단서를 우리에게 준다. 경험이더다.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한 남편은 덜 필요할지도 몰라. 그가 왜 그렇게 느끼는지에 대한 설명. 이게 우리가 MBTI로 말하는 T적 사고죠. 뭔가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서 그 불편함의 원인을 찾으려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왜 그렇게 느끼는지에 대한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말장난칠 수 있겠죠. 우울한 남편, 무시받는 남편의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 해결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X라는 거야. 근원적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주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비교를 해주죠. 뭐가 중요하다고? 아내와 함께하는 주말. 아내와 함께하는 주말이라는 건 뭐야? 쉽게 말해서 감정적인 교류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일과 아이들로부터 떨어져서. 됐죠? 그러니까 적절한 감정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갈등과 다름을 극복하게 할 수 있게 해준다. 그 내용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까지 봤고요. 7번 넘어갑니다. 자, 이 질문도 논란의 여지가 정말 많은 질문입니다. 이번에 미드 테스트의 결과에 대해서도 청사기 정말 많이 들어왔던 질문이고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기는 하지만 제가 문제를 좀 더 괴랄하게 돼서 그렇지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은.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 질문의 포인트는 과학이 뭘 증명할 수 없다는 거야. 그냥 과학이 이론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인트일 뿐이에요. 이거를 잘못 해석해버리면 그럼 과학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회의주의로 빠질 수 있거든. 절대 그게 아니야. 과학은 증거를 찾아낼 수 있어. 과학은 증거를 발명할 수 있어. 그래서 과학은 이론을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이론을 만들지만 이론을 증명할 수만 없는 거예요. 이해됐니? 근데 여기서 그럼 이론이라는 게 뭐냐? 이론은 뭐? 쉽게 말해서 가장 가능성 높은 설명이다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서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가져야 될 개념 뭐라고? 이론은 가장 가능성 있는 설명이다. 가능성 없는, 여기서 뭐라고 표현돼요? First, 거짓이라고 표현돼요. 그래서 거짓의 것들을 다 뭐하고 나면, 제거하고 나면 남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최선의 이론, 최선의 설명이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시로 뭘 들어준 거야? 진화론을 들어준 거야. 현호야, 정신 차리고.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그 내용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지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그나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이거죠. 간접적인 지원. 증거를 발명, 증거란다. 이론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뭐야? 직접적인 이론이야. 직접적인 지원이야. 근데 과학은 직접적인 지원을 해 못해? 직접적인 지원을 못한다고. 직접적인 지원을 못한 대신에 무슨 지원을 한다? 간접적인 지원을 한다고. 근데 그 간접적인 지원이 뭘 하는 거라고? 다른 나머지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를 찾아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가능성 있는 하나를 남기고 그것을 이론으로 놔둔다는 거야. 포인트 나오죠? 오직 하나의 가능성 있는 이론이 남을 때까지. 이해됐니?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문장입니다. 아, 중요한 지문이에요. 꼭 잘 확인하시고요. 특히 마지막 문장은 문법적으로 좀 볼만하죠.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는 핵심을 다루기도 하고 그리고 문법적으로도 목관대가 두 번이나 막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목관대의 더블 사용으로서 너희들이 수식해주는 구조 잘 파악하고 영상까지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다음 8번입니다. 8번까지만 하고 쉴게요. 지금 다들 거의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문도 생각보다 중요한 지문인데 되게 심플하죠? 이 지문의 내용은 뭐예요? 현수야, 이 지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지? 뭐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핵심 잘 말했죠? 뭐 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반복하는 것보단 깊이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 지문은 내용이 쉽지만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문법적인 부분을 잘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요. 대짤 명사절 나오는데 그 명사절의 주어가 뭘로 쓰였다라네. 간접의문문이 명사절 주어로 쓰였다는 점부터 녹록치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rest라고 하는 비교급 표현을 썼단 말이야. rest than. 비교급 표현을 쓰므로써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주장의 표현을 썼어요. 비교급 표현을 썼다는 건 얼마든 뭐가 가능하다? 재진술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라면 이 지문 어떻게 문제낼 거냐? 이 첫 번째 문장 자체를 빈칸으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문장과 똑같지만 형태가 다른 A나 B나 C 같은 문장을 선지에 넣을 겁니다. 1, 2, 3, 4, 5에. 그래서 니들이 이 문장의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 물어볼 거예요. 이해됐어요? 형태가 달라진 걸 파악할 수 있냐 없냐. 충분히 가능할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고요. 중요한 부분 찾아서 가면은 요 부분이죠. 세 번째 문장. 많은 학생들은 아마 이익을 얻을지도 모른다 라고 해서 얘를 먼저 줬어. 주절을. 그럼 우리가 이거를 팩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조건을 뒤에다 넣어서 본질을 좀 흐려버렸어요. 자, 본질은 뭡니까? 기계적인 반복에 더 많은 애들아 더 적은 시간을 쓰는 거야. 뭐에 더 적은? 기계적인 반복에 더 적은 시간을 쓴다면.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어디에다가? 실질적으로 집중하고 분석하는데. 이게 뭐야? 깊이감이라고 했잖아. 분석하고 집중하는데, 깊이감 있게 하는데 더 많은 시간, 기계적인 반복에 더 적은 시간을 쓴다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이해됐죠?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if절입니다. if절로 하면 너 잘 될 거야. 근데 요 if절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최근에 했던 지문에서 어제 아니죠? 저번주 금요일이죠. 저번주 금요일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increase, decrease 기억나시죠? 그 increase, decrease랑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뭐가 중요한 거야? less랑 more의 비교가 중요한 거예요. 더 적은 게 뭐랑 연결? 기계적인 반복의 연결. 더 많은 게 뭐랑 연결? 깊이감 있는 거에 연결. 그 관련성만 봐주신다면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내려가세요. 자, 특히 가져온 줄였었죠? 쓸모있다, 뭐하는 것, 내용을 포인트죠? 개인적으로 의미있게 만드는 것. 이 개인적으로 의미있게 만드는 게 뭐에 한 예시가 되는 거야? Depth, 깊이감 있게 공부하는 거에 한 예시가 되는 거야. 깊이감 있게 공부하는 거에 한 예시가 뭐다? 개인적으로 의미있게 만들어라. 즉, 나에게 특별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훨씬 더 기억하기 용이할 것이다. 그래서 문법적으로도 가주어, 진주어 쓰인 데다가 진주어가 make라고 하는 5형식 동사를 썼단 말이야. 그래서 목적격 보어로 meaningful 형용사만 가능하게끔 나왔지 부사는 안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자, 너가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주는 겁니다. 아, 그래? 깊이감 있게 공부하는 거에 예시가 개인적으로 의미 있게 만드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예시를 주는 거지. 그래서 뭐 심리학에서 자신감 있는 사람에 대한 특징에 대해 공부하고 있으면 누구를 떠올려보면 되는 거야? 내 머릿속에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이 왜 자신감 있는 사람인지 생각하게끔 근거를 찾아보는 거야. 개인적으로 만드는 거죠, 의미를. 윤정호 선생님.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예시로 했는데 이 지문에서는 마지막 문장으로 갈수록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 구조만 보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 만약 너가 읽는다면 너의 심리학 교재에 뭐에 대해 특성에 대해 뭐 성격 특성 뭐의 성격 특성 자신감의 성격 특성에 대해 읽는다면 너는 생각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을 너가 알고 있는 데서 의주동 의문 형용사 썼다고 했습니다. 요 위치는 의문 형용사예요. 근데 얘는 의문사지만 얘는 뭐야? 관계 대명사야. 우리가 보통 흔히 같이 연결하는 애가 하나는 관계, 하나는 관계 대명사로 하나는 의문 형용사로 나와. 역할이 다르다는 거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너가 알고 있는지,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 특별히 자신감 넘친. 그리고 병렬구조 되는 거죠. 왜 너가 그들의 그러한 성격이 된다고 특성화 지었는지. 그래서 characterize A as B에서 as 전치사로 쓰였기 때문에 being이라는 동명사 됐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that way 그런 방식이란 건 뭘 말하는 거야? confident 자신감 넘치는지 되는 거죠. 그러한 방식이 된다. 이게 자신감 넘치게 되는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지금 첫 타임에 빠르게 8번까지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50분이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데일리 마무리하는 데도 시간이 좀 걸릴 거고 데일리 마무리되는 사람 순서대로 데일리 마무리된 사람들은 바로 갖고 나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검사받고 첨삭받고 이러면 이후 2부 타임에서는 많이 해봐야 제 생각에는 12번 정도까지가 한계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 복습이 안 된 부분은 진도가 다 끝난 다음에 나머지 진도 또 어차피 복습해야 되잖아요. 그때 추가로 이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 데일리 마무리합니다.